지난 시즌에 모리우스케 선수가 29경기에서 초구 성공률이 53.7%였거든요. 그런데 지정 포메이션으로 바뀌고 배치가 나쁘지 않으니까 거의 30%가 올라간 거죠. 이제 모든 선수가 8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147, 369도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한 배치일 텐데. 네. 자, 포인트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 짧았어요. 네. 만약에 7세트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간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밀어서 시도하네요. 빨간 공을 두껍게 밀어서. 회전량 잔뜩 살아있죠. 여기서 첫 공격부터 매섭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밀기만 하면 들어가는 공이었나요? 그렇긴 한데 지금 회전력도 살려줘야 되고 일단 정면으로 두껍게 밀어야 키스가 빠지거든요. 조금만 얇아도 좀 키스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마르티네스 선수가 치니까 좀 쉬워 보입니다. 옆돌리기, 포쿠션 또는 쓰리쿠션. 자, 일적과 붙어있기 때문에 포쿠션이 조금 더 편해 보여 심리적으로. 마르틴 선수도 가는데 넘어갑니다. 네. 자, 안 들어가면서 모리우스케 선수에게 공격 찬스. 비껴치기를 짧게 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이 있습니다. 짧게 빨간 공 문제 없고 득점에도 문제 없고 포지션도 문제 없나요? 살짝 문제 있습니다. 살짝 문제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지금도 빨간 공 반대쪽 코너로 잘 돌려내면서 키스색을 잘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빨간 공이 내려오는 방향은 좋은데 내 공이 살짝 뒤쪽에 있다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구도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력을 조금만 살릴 수 있다면 키스를 뺄 수 있거든요. 모리우스케 선수는 이런 공 앞돌리기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앞돌리기 성공. 제가 모리우스케 선수랑 몇 경기 쳐봤습니다. 그래요? 네. 제 단골 클럽의 플레이어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코너랑 내공과 이 일목적구가 일자로 있을 때 앞돌리기를 정말 좋아하고 잘 치더라고요. 분명히 키스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키스를 제거하기가 귀찮나 봅니다. 네. 네. 또 자신이 있고 저런 컨트롤이. 아, 스립 퍼뱅크 뱅크샷이에요. 네. 와, 위원님 말씀대로 퍼뱅크. 퍼쿠션 뱅크샷. 하여튼 공격을 잘합니다. 네. 네. 정확하게 잘 보내면서 연속 득점으로 치고 나가는 모리우스케. 초구는 뱅크샷 실수를 했지만 성공. 자, 일단 뒤돌리기 대회전이죠. 빨간 공을 일단 얇은 두께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 좋아요. 다시 만나는 문제도 없고. 자, 먼저 다득점 뽑아내고 있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집중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 입으로 지금 뭔가 주문을 외우거든요. 혼잣말로 이제 중얼중얼중얼. 아니, 저런 행동은 구장에서 안 합니까? 이만큼 집중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근데 상대가 건재 캐스터이기 때문에. 네. 걸어치기. 자, 여기서 꺾일 수 있나요? 약간 좀 얇아요. 여섯 공격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리에 앉아서도 약간의 혼잣말로 집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 공은 정말 모리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겠네요. 그렇죠. 정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뱅크 걸어치기였는데 바로 맞을 수도 있고 약간 얇으면 돌아서도 맞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서 공까지 줬다는 게 더욱더 안타까운 일인데 오히려 긴 코스로 지금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아, 직접 시도했네요. 자, 키스가 분명히 한번 여기서 존재를 했기 때문에 네. 자, 길게 가면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도 넘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 살짝 길게 빠집니다. 분명히 키스가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지금. 예. 보통 이런 대회전은 아예 두껍게 치면서 좀 잡아당겨서 키스를 빼는 그런 스타일로 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뒤로요? 예. 근데 뒤로 끌어치는 것보다 지금 길게 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나 치기가 편했죠. 네. 네. 자, 앞돌리기 짧게 왼쪽으로 이 공이 설마! 아, 정말 권재일 캐스터 말대로 앞돌리기 많이 시도합니다. 네. 네. 지금은 왼쪽 앞돌리기 짧게도 나쁘지 않던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 거리 때문에. 네, 두께 미스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 하단 당점으로 지금 곡구를 최대한 안 내게 해서 좀 시도를 했는데, 자, 더 틈사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 저렇게 빠지게 좋은 구조예요. 맞아요. 네. 회전이 적당히 풀려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풀려서 갈지 넘어갈지. 아. 아. 뭐 초반이니까 이런 실수 나올 수 있긴 한데 초반에 강한 마르티네 선수가 실수가 이어지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 지금도 빨간 공 내리면서 지금 각도 형성을 시도했는데 아, 이게 또 길 줄은 몰랐네요. 예. 자, 모리우스케 선수의 공격. 네. 긴 쪽으로 네.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 팀리그에서 쓸 응원 도구들까지 잔뜩 챙겨나온 SY 바젤의 동료들. 네. 자, 일단 얇은 두께입니다. 이 공은 코너 돌아서. 네, 거의 성공을 시키겠죠. 예. 네. 마르티네 선수는 저런 자세를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신장 차이죠. 네. 그런데 또 모리우스케 선수는 이런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네. 몸이 저렇게 쫙 잘 펴지고 아직은 많이 유연해요. 자, 옆돌리기 괜찮습니다. 자, 계속 득점 이어나가고 있고 공도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연속 득점. 또 뒤돌리기죠. 자, 배치가 괜찮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 치는 속도가 네. 굉장히 좀 안정감 있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이 속도가 가장 확률이 높은 속도죠. 예. 네. 선수라 하더라도 항상 이 속도로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또 이렇게 치는 공이 아니에요. 뭐 좀 강하게 칠 때는 강하게 쳐야 되고요. 네. 네, 이 공은 이 속도가 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속도였습니다. 지금은 일찌감치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네, 아, 키스는 정말 제거를 잘했거든요. 네. 확실히 이렇게 좀 멀티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키스도 제거를 해야 되고 수비도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실수를 선수들도 합니다. 자, 키스에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예. 9대 1. 네. 이제 반격에 나설 마르티네스. 1점.
지난 시즌 SY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만났을 때도 모리우스케 선수가 4이닝에 네. 15대8로 1세트를 이겼거든요. 마르텐 선수가 아직 몸이 덜 풀렸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기억이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다음 공 배치도 쉽게는 안 오네요. 큐를 약간 세워서 옆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아, 지금 와, 네. 너무 얇았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곡선도 일단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원쿠션으로 수구가 이동할 때 곡선이 살짝 그려졌어야 되거든요. 네. 자, 일단 너무 원쿠션 위치에 너무 빠르게 맞았습니다. 득점도 원활하지 않고 공도 까다롭게 오고 있는 마르티네스. 네. 아, 긴 쪽으로 지금 3뱅크 시도합니다. 자, 일단 긴 코스이기 때문에 빨간 공 오른쪽 맞으면 득점 확률 굉장히 높아요. 걸릴 뻔 했는데 놓치게 됐습니다. 모리우스케 선수 1세트에 3뱅크 3번 시도에서 1개 성공. 네. 시합하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의원님은 별로 웃음이 나올 일이 없나요? 저는 시합할 때는 거의 안 웃습니다. 네. 마음이 무거워요. 웃으면 복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은 네. 빠져나가지 않죠? 성공. 득점 자체는 크게 어려운 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포지션 플레이까지 하긴 좀 어려웠나 보네요. 아니요, 지금도 빨간 공을 조금 더 내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의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 포지션까지 생각을 지금 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처럼 편안하게 플레이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투뱅크. 자, 지금 이 투뱅크도 아, 약간은 좀 뒤쪽에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회전장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걸렸고 아, 이게 걸리긴 했는데 아, 오히려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넘어갑니다. 네. 회전이 많으면 그 회전량 때문에 넘어갈 수 있죠 또. 네, 그렇다고 회전을 빼고 치면 짧게 빠질 것 같고. 그렇죠. 회전을 빼고 치기에는 일단 분리가 굉장히 컸어야 되고요. 예. 지금 이 회전으로는 자연스럽게 좀 분리가 됐으면 득점의 확률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분리가 생각보다는 크게 됐습니다. 자, 원뱅크를 걸어치기네요. 일목적구로 갈 때 꽤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아, 정말 공격적으로 시도하네요. 네. 네. 공은 맞지 않고 돌아서 빨간 공 옆에 멈춰선 흰 공. 이 정도면 뱅크샷 괜찮나요? 좀 불편한가요? 괜찮습니다. 예. 일단 빨간 공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 방향이면 하얀 공 맞아서 잘못하면 득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시즌 연속 뱅크샷 득점 비율이 25.5%를 기록 중인 마르티네스 선수. 네.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두 점짜리 성공. 자, 이런 공 하나 들어갔을 때 또 풀리거든요. 네. 네. 감각적으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자, 지금도 빨간 공을 겨냥해서 득점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배치가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좀 함정이 있어요. 끄도름이 지금 일자구의 두께가 아, 쓰기가 굉장히 좀 예민한 두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빼는 실수를 하는 것 같고요. 예.
분명히 키스가 있기 때문에 이 두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얇았으면 키스였죠, 지금.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 더 얇았으면 키스고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가 있었어요. 네. 9대 5. 옆돌리기 짧게. 무리 없이 성공하면서 다음 공도 포지션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세트는 단타 없이 네. 치면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던 모리우스케 선수인데 아, 지금도 다득점이 나올 것 같아요. 큐 뒤를 좀 들고 네, 성공. 다시 등장. 예전. 혹시나 마지막에 좀 튕길까봐 모리우스케 선수도 자리에 멈춰서서 지켜봤네요. 그래도 좀 큐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각도 형성이 된 거예요. 예. 네. 생각보다 좀 두껍게 분리가 되긴 됐습니다. 간결하게 옆돌리기 예민한 두께 좋습니다. 네. 성공. 혹시 좀 쉽다라는 배치는 좀 빠르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네. 남은 점 석점. 네, 지금 노란 공의 궤적을 한번 재봤고요. 얇게 치면서 직접 치는 게 좋아 보여요. 오히려 뒤로 치는 것보다는. 오, 지금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면서 뒤로 쳤네요. 나올까요? 넘어갈까요? 나오겠죠. 네. 네.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나머지 2점. 모리우스케. 아, 이 키스는 좀 약간 좀 부담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키스를 빼기에는. 네. 아, 좀 이런 공 연습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아예 뒤로 빼는 것도 아니고, 네. 아예 두껍게 쳐서 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동안 연습해온 거에 대한 보답이. 네, 보상이죠. 예,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란 공 뒤돌리기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이 다음 상황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 투뱅크예요. 투뱅크로 갑니다. 아, 걸리긴 했는데. 네. 아, 들어온 입사각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예. 네. 이어서 공격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굉장히 얇게 맞았어야 되는 공인데. 한 점짜리가 있는데도 이걸 쳤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또 한 방에 끝내고 싶기도 하고요. 예. 네. 1세트 승리까지 두 점 남겨놓고 있는 모리우스케 선수를 상대로 남은 점수 10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정단 혹은 비껴치기 대회전입니다. 단단 장으로 가는 게 가장 간편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종단으로 가는 것 같죠. 자, 밀림이 약간 부족해요. 그냥 투로 맞았습니다. 아, 우리가 알던 좀 마르티네스 선수의 지금 공격력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특이한 게 1세트에 좀 많이 졌어요. 이런 형식으로 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1세트도 잘 쳤습니다. 네. 1세트 에버리지만 쳐도 1.986이 나오거든요. 강민구 선수에게 한번 졌고 강동궁 선수에게 졌고 신나모 선수, 이만섭 선수에게 졌는데. 네. 네. 모리우스케 선수 득점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1세트를 져도 네. 결국은 뒤에서 잘 쳐서 이겨왔던 게 이번 시즌의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겠죠. 네. 네. 자, 강력하게 옆돌리기 대회전. 키스는 아. 확실하게 처리했는데 짧을까요? 들어갈까요? 짧겠죠. 아,
좋다. 네. 이미 모리우스케 선수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 이공은 맞든 안 맞든 자리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자, 상단 당점으로 약간은 좀 곡구를 그리려고 했는데 네, 그 효과가 안 나왔네요. 8이닝 마르티네 선수의 공격 넣어치기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네, 부드럽게 자, 네. 네. 잘 파고들었습니다. 성공. 마르티네 선수가 1세트에 성공시킨 공격들 1이닝, 4이닝, 5이닝, 6이닝 전부 다 공격이 네. 한 번에서 끝났어요. 연타가 안 나왔습니다. 진짜 장타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느낌이 이상하네요. 네, 옆돌리기 뒤로 보내네요. 아, 저 하얀 공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을 법한데 네. 네, 그만큼 마르티네스 선수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마르티네스 선수였으면 오히려 짧게 포쿠션으로 좀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하얀 공이 분명히 빨간 공 쪽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그만큼 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시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빠져나가긴 했는데 좀 위험할 뻔도 했어요. 그렇죠. 위험했죠. 예. 네. 두꺼운 두께로 빗겨치기. 네. 자, 키스는 잘 뺐습니다. 받고 풀려서 흰공 넘어가지 않고 성공합니다. 네. 자, 이제 한 점 한 점 따라와서 4연속 득점 만들었고 두 선수의 점수 차는 5점. 자, 지금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 정말 잘했어요. 예. 이 기울기에 정말 회전 살리기 쉽지 않은데 자, 이 공을 회전을 살려줬습니다. 자, 뒤돌리기 괜찮아요. 회전력을 약간 좀 빼서 시도할 겁니다. 회전 코너에서 활짝 받아서 다 풀렸죠?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풀리겠죠? 예. 네. 스코어 14-10. 서서히 감각이 원위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네. 자, 지금 한 번에 고비가 왔는데. 예. 빨간 공을 하얀 공 안쪽으로 빼서 뒤돌리기. 네. 자, 네. 뭐 이런 배팅력을 사용하는 공은 뭐 마르티네스 선수. 이 속도감과 배팅 살아나면 네. 이제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이 돌아왔다고 봐도 됩니다. 네. 이런 공이 마르티네스 선수의 시그니처거든요. 그렇죠. 네. 같은 선수라 하더라도 흉내내기 힘든. 그렇죠. 저 배팅력 부러워요. 공이 계속 별로 그렇게 좋게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돌리기 가능해요. 이런 공을 잘 칩니다. 아, 이게 힘이 나올까요? 자,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쿠션 맞으면 맞아도 이미 힘이 다 풀린 것 같은데 여기서 얼마나 받아주냐? 아... 반바퀴 굴렀으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분리가 생각보다는 좀 뭔가 좀 둔탁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내공이 여기서 한번 멈췄거든요. 마르티네스 선수도 풀 배팅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적구에 힘을 다 빼앗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따라오고 있는 와중에 아, 모리우스케 네. 3뱅크 성공시키면서 1세트를 빨리 마무리합니다.